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일과 내일 모레 부산 콘서트를 진행하는 가수 황용님 소식입니다. 자, 부산 콘서트에 맞춰서 미국 뉴욕 맨하탄 황용님 동영상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가수 황용 미국 뉴욕 맨하탄 황용 동영상 공개 오는 21일 오전 6시부터 가수 황용이 1월 20일과 21일 부산에 위치한 백스코어에서 겨울 우리 함께 마지막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일간에 진행하는 부산 콘서트는 전체 매진이 되며 황용훈 팬덤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인들의 부산 콘서트 문의도 많아지면서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의 소속사나 기획사에 자리를 늘려달라는 요구도 빗받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팬마음 미국 뉴욕 맨하탄 광고 1위를 차지한 가수 황용훈 팬들의 요구로 부산 콘서트 일정에 맞춰서 오는 1월 21일 오전 6시부터 1월 22일 오전 2시까지 나스닥 마켓 사이트 전광판에 노출될 예정입니다. 전광판이긴 하지만 지난 JTBC 골든디스크 자카르타 공항 전광판에 이은 두 번째 해외 나들이 광고로 미국 맨하탄 시내 한복판에 황용의 광고가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 정오 12시까지 진행된 팬마음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일본 도쿄 중심지 광고판에 가수 황용의 소개 영상이 수놓을 예정입니다. 황용 팬들의 응원 열기도 더해지면서 지난 12월 8일부터 29일 낮 12시까지 진행된 팬마음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미국 뉴욕의 맨하탄 타임스퀘어 가든의 광고판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황용훈 공식 팬카페의 요청으로 미국 뉴욕 맨하탄 전광판은 오는 21일 개재가 될 예정입니다. 팬마음 미국 뉴욕 전광판 광고 투표는 황용훈이 3,124만 7,143표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했으며 가수 임영웅이 2,875만 928표를 차지하며 2위를 차지하며 투표를 마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도쿄 중심 전광판에 오르는 마감된 투표는 황용이 777만 4,757표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했으며 가수 임영웅이 770만 9,376표를 차지하며 2위로 투표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가수 박서진이 216만 971표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약 7만 표 차이로 일본 도쿄 중심지 전광판이 황용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팬마음 투표 외에도 팬들이 참여하는 투표 열기는 황용의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중년 세대 이후에 엄마들이 참여하면서 각종 투표가 새해를 맞이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투표는 가수 임영웅이 대부분 1위를 차지했으나 황용의 등장으로 팽팽해진 투표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 황용TV는 68,700명을 넘어섰으며 황용웅 네이버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는 49,948명을 넘어서며 5만여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편 황용훈 오는 20일과 21일 부산에 위치한 백스코어에서 부산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산 콘서트 티켓은 전체 매진이 진행돼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우리 황용님 일본 전광판 소식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소식을 전해드렸지만서도요. 우리 영탁님을 폄하한 예천양조 회장과 임원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긴 한데요. 큰 성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진호가 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 영상으로 영탁 씨를 공격했습니다. 즉 영탁 씨가 이진호만 고소한다라면 바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응원드리고 우리 황용 씨 팬 여러분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황용 자카르타 이어 일본 도쿄 중심지 광고 게재 예정입니다. 팬마음 투표 1위를 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막판에 조금 뒤처졌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현금을 쓰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좋아서 하신 거니까 제가 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가수 황용이 오늘 10일 정오 12시까지 진행된 팬마음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일본 도쿄 중심지 광고판에 가수 황용 소개 영상이 수놓을 예정입니다. 이날 마감된 투표는 황용이 777만 4,757표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했으며 가수 임영웅이 770만 9,376표를 차지하며 2위를 차지하며 투표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가수 박서진이 216만 9,710표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약 7만 표 차이로 일본 도쿄 중심지 전광판이 황용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가수 황용은 오는 13일과 1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인천 콘서트를 진행하는데 전체 매진이 진행되었습니다. 팬들은 취소표를 구하느라 새벽에 인터파크에 몇 번이고 들어갈 정도로
인천 콘서트 티켓은 구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팬마음 투표 외에도 팬들이 참여하는 투표 열기는 1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중년 세대 이외의 엄마들이 참여하면서 각종 투표가 새해를 맞이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투표는 가수 임영웅이 대부분 1위를 차지했으나 황용의 등장으로 팽팽해진 투표가 많아졌습니다. 리매치 투표는 황용이 2,667만 7,957표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영웅이 973만 1,580표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매치 투표에서는 3배가량의 차이로 황용이 앞서고 있습니다. 트롯스타 투표에서는 황용이 466만 1,901표로 1위를 차지했으며 무룡이 151만 9,550표로 2위를 차지하며 3배가량의 표 차이로 황용이 앞서고 있습니다. 또한 황용의 콘서트 소식과 함께 유튜브 채널 황용TV는 6만 7,900명을 넘어섰으며 황용 네이버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는 4만 9,075명을 넘어서며 5만여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편 황용은 오는 13일과 14일 인천에 위치한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인천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천 콘서트 티켓은 전체 매진이 진행되어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러면은 청주 콘서트 모습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오늘 황용 씨 팬들 다시 앉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용 만세! 황용 만세! 황용 오빠 화이팅! 네. 여고생도 왔네. 오늘 영웅이 오빠 좋겠네. 여고생들이 많이 왔어요. 네. 아유, 네. 황용 오빠 만세! 네. 아유, 안녕하세요. 황영 오빠 만세, 파라대 경님이시구나. 네, 안녕하세요. 좀 늦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오셨어요. 우리 여학생. 네, 아유. 왜 이제 오셨나요? 이제 우리 얼마나 많이 기다렸어요. 아, 그러셨구나. 황영 만세. 황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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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황영 만세. 영웅이 오빠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영웅이 오빠 많이 응원해주셔야 돼요. 영웅이 오빠는 여러분만 믿어요. 네. 저보다는 여러분이 힘이 셉니다. 네. 야, 만원 용도 준비하신 분도 있고, 교보 있고. 황영웅 만세. 아유. 네. 안녕하세요. 다들 뭐, 황영웅 씨 보려고, 여기는 오늘 날씨가요, 좀 따뜻한 편인데, 내일부터는 춥다고 하니까요. 네. 황영웅 씨 만세. 야, 저 뒤에 보세요. 네. 와, 네. 저는 아저씨, 영웅 씨는 오빠. 여기 이제 서울 남부. 네. 네. 황영웅. 뭐, 가발도 쓰셨다. 잠깐만. 네. 황영웅. 네. 황영웅.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원래. 이분들이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가셨을 뿐인데 나도 마찬가지예요. 황영웅 만세. 안녕하세요. 네. 오빠야. 좀 이따 황영웅 오빠 나타나기 전에 도망가야 돼요. 네. 황영웅 오빠 만세. 황영웅 오빠 만세. 아유, 안녕하세요, 반장님. 네. 잘 생겼어요. 황영웅 씨는 100배 잘 생겼어요. 네. 젊으시네요. 네. 황영웅 만세. 제가 영웅 씨보다 3cm 작아요. 아유, 청주 사랑님. 아이고, 청주 사랑님 안녕하세요. 오늘 택시 영업도 안 하고 이분들이 영업을 안 하고 다 영웅 씨 만나러 왔습니다. 야, 이분들이 전부 영웅 씨 팬들인데 1층 매진입니다. 황영웅 만세. 황영웅 만세. 야. 우리 영웅 씨 잘 될 것 같아요. 야,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황영웅 씨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야, 대단합니다. 네. 황영웅 만세입니다. 네. 사랑해요. 네, 저도 사랑해요. 황영웅 사랑합니다. 네. 네. 행복하세요. 야,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황영웅 사랑해요. 야, 대단합니다. 황영웅 만세. 야, 여러분들 여기 사실은 고향 광주 대구도 대단한데 청주도 대단합니다. 내일 꼭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빈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와, 오늘도 황용 씨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꼬리별입니다. 아, 꼬리별이 안녕하세요. 네.
야, 황영웅 만세! 만세! 네. 여러분들 최고 관람 기사 세 번째 옆 사람과 과도한 대화는 참아주세요. 공연 시간 동안 대화는 더 영.